너 진짜 속안 좋아? 네. 밥 아예 못 먹겠어? 네, 저 그래? 살 빠졌냐? 괜찮아요. 살 쪘어요. 왜 쪘어? 네. 앉아. 나밥 먹어도 되지? 안녕하세요. 네. 뭐 하다 왔어? 저요? 뭐 알아보고 있다고? 집 이사 가요. 어디로 가? 경기도. 응? 경기도. 경기도? 네. 경기도로 간다고 이사를? 네, 멀리. 멀리? 네. 뭐야, 갑자기. 왜 갑자기? 제휴 몇 살이고? 서울에 있는 것좀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굿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굿바이 아닙니다. 그냥 이사해, 그냥 이사요. 그럼 서초에 가나고는 기존의 집보다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죠. 왜? 네? 왜? 서울에 있는 것난 답답하고. 마실 거좀 줄까? 아, 네. 벌써 녹음 준비하는 물을 거야? 먹을 거면 저 갖고 오면 돼, 저 왼쪽 저거. 아, 잘 가. 아, 뭘잘 가, 여러분들. 아니, 제가 재우를 부른 게,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얘가 좀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미안해. 방송 없을 때한 얘기인데, 그것만 공유할게. 아, 네. 얘는 내가 얘를 미워하는 줄 알더라고. 쿠니한테 질렸구나, 재우유. 어? 그래서, 뭔 소린가 해서 들어봤는데, 내가 맨날, 야, 너 나가라. 너 2월에 뭐다. 뭐 이러버리니까, 얘가, 내가 자꾸 내보내는데, 얘가 눈치 없이 안 나가고 있고, 크루에 필요 없는 앤데, 자꾸, 자기가 눈치 없이 좀 삐대고 있다라고 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맞나? 아까 얘기했던 게? 네. 그래? 여기서, 어? 야, 뭔 소리냐?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지한이는 벌써 나갔어야지. 근데, 약간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내가 속상했던 게, 좀 반성을 했어. 왜냐면, 반만 봐야 그거를 되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 하면 소스가 돼서 타격감이 되는데, 아, 못 받아들이는 애들은 그냥 말 그대로 자존감이 썩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잘해라라고 하면서 경각심을 주는 건데, 의도랑은 다르게 기존에 있던 어떤 능력까지도 빨아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못 받아들일 것 같은 애들한테는 아예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좀안 해야겠다 싶어서,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었고, 나는, 지한아, 재윤데요? 아니, 지한이한테 얘기한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 아. 나는, 지한아, 너 내가 맨날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싫지. 네! 근데, 너 결국에 그 캐릭터로 지금까지 되지 않았냐. 이제는 내가 너한테 나가라 안 하지 않냐. 내 이런 얘기를 하거든, 제이야. 네. 나밥안 먹을 거야, 진짜로? 아, 네, 괜찮아. 많이 드세요. 근데, 네. 나이 자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나 진짜 너 싫어하지 않아. 내 이거는 너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어. 그리고, 너가 뭔가 좀 심심 이야기인 것 같은데, 좀 쉬다 오는 거 어때? 아니, 그 전에, 재유야, 네, 나한테 서운했던 거 있으면 얘기해봐. 어제요? 아니면 아니, 전체적으로 생각. 그로 들어오고 나서. 괜찮아. 서운했던 거 없어요. 서운했던 건 없고, 이거 좀 가까이 와. 재유야, 네. 넌 최근에 되게 필요한 존재야. 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그래서 잘하고 제주도 갈래요? 있어. 잘하고 있고, 올해 네가 해줘야 될게 많아. 진심이야. 내가 널 정리할 거였으면 이번에 했겠지. 너한테 바라는 게 있고, 너가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 근데 네 말대로 내가 너를 네 속마음도 모른 채 너무 몰아붙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너가 받아들이지 못할 텐데,
막 그런 농담이나 좀 이런 건 하지 않을게. 진짜 안 먹을 거야? 네. 한두 번이 여러 번이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서 반복은 항상 조심해야 함. 내가 너한테 나가라 나가라 할 때마다 네. 너가 진짜 크루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좀 느껴졌었어? 네. 진짜? 네. 아, 잘못했네. 나는 나름대로 타격감을 좀 올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럼 넌 이번에 1차적으로 애들 정리됐잖아. 네. 거기에 너 명단 없을 때 어땠어? 이번엔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다음에는 왜? 있을 어. 것 같다고 생각했고. 다음에 언제? 다음 2월? 1, 2월 안에는? 네. 그런 생각도 했고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하고도 있었어요. 사실 어떤 최근에 어떤 하차 이런 거? 네. 왜? 제가 능력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앞으로도 생각해봤을 때에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방송에서도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서 그냥 그런 이 얘기를 이미 들으니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뭘 할 수 있는 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사라졌어요. 뒤죽었어? 그러니까 뭘 해도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좋아 좋아 얘기해. 그래서 약간 혼자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 번아웃도 사실 온 것 같고 그냥 했을 때 제가 앞으로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도 했고 카메라 앞에 서는데 무서운 거예요. 계속 뭐만 하면은 무덤이다 얘 줬는데 제가 사실 사람 자체가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너가 최근에 뽑힌 게 네. 재밌어서 뽑힌 건 아닌 거 알지? 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뭐한데 최근에 있는 애들 중에 오래 살아남은 애들 중에 진짜 너보다 방송 잘하고 웃겨서 살아남는 애가 얼마나 될까? 나 많지 않다고 보거든 냉정하게. 송채연이 웃기는 거 봤어? 봤어? 아, 안 봤어? 봤어? 난 못 봤어. 못 봤어? 봤어? 네. 언제 웃겼어, 송채연이? 안 봤어. 못 봤지? 네. 못 봤어? 못 봤구나. 근데 장난이고. Question mark, question mark, question mark. 제이야, 내가 너한테 보여주라고 한 거, 사람들이 보여주라고 한 거, 그래. 뭐 너도 속 얘기했으니까 나도 얘기할게. 너한테 막 최군 같은 진행, 뭐 누구 같은 애드립, 뭐 누구 같은 재치 그게 아니야. 넌 누가 봐도 미인이잖아.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얼굴도 예쁘고. 어? 근데 너같이 미인을 사람들이 뭔가 이 보라라는 크루 안에서 장난칠 때 가장 좋은 장난은 노잼, 노잼, 이쁘니까 노잼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예쁜 노잼 막 이런 거. 근데 진짜 막 노잼이어서 꿀베기 싫을 정도였다? 그런 말도 안 하지. 그냥 이렇게 하지. 나름대로 사람들은 너한테 장난을 치고 싶은데 우리는 특히 나 같은 사람은 너 같은 미인 형들한테 뭔가 장난을 칠 때 우선 할 거 없으면 노잼 괜히 이러는 거야. 어렸을 때 우리가 막 예쁜 여자애들 그 고무줄 놀이 하고 있으면 막 고무줄 자르고 장난치듯이. 그러면 너가 이제 할 건 뭐냐면 노잼 말고 다른 걸 나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너한테 웃기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캐릭터성으로 뭐 예를 들면 네가 바보 같은 짓을 하면 그때는 이제 노잼이 뭐 텅텅이 될 거고 네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야무진 거라면 아 재우는 야무진다고 될 거고 너가 뭐 그때 캐릭터 뭔가를 보여주면 하다못해 찐텐을 보여주면 또 찐텐 나온다 뭐 버럭 재유 뭐 이런 것도 있고 뭔지 알지? 응? 네가 갑자기 나한테 막 최군 대표님 대표님 뭐 저랑 술 먹어요 이러면 뭐또쟤또 플러팅 재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우리가 너한테 그리고 사람들이 너한테 얘기한 거 지금 내가 이제 가장 큰 잘못이지. 아, 쟤 노잼이야. 이렇게 얘기한 걸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 네가 진짜 너무 노잼이라 그런 건 아니야. 네가 노잼이어서 문제지? 지금 최근에 있는 애들 다 잘려야 돼. 난 우리 애들 중에 존나 방송 잘하는 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착각과 오해는 풀었으면 좋겠어. 넌 그렇지 않아. 넌 충분히 예쁘고 열심히 하고 내가 너한테 제일 많이 한게잠좀 잘하잖아. 그 말은 뭐야? 내가 너한테 열심히 안 한다고 깐 적은 없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지? 열심히 안 하는 거. 내가 넌 존나 열심히 하잖아. 넌 내가 예뻐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내가 너를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말한 뭐 예린이 뭐너 몇몇 애들 있지? 다홍이 맞잖아. 사실 별거 없어. 최근에서 지금 방송 켰을 때 시청자 낮은 애들이야. 그리고 플러스 최근에 전체 합방할 때 뭔가 못 보여주는 애들. 당연히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뭔지 알지? 그래서 너네들한테 얘기한 거지. 2월 달까지 못 보여준다고 다 자른다 그건 아니야. 그리고 너가 냉정하게 얘기했으니까, 아,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얘기하자면, 난 이번 연도에 너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많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왜냐면 너는 진짜 그냥 일반인에서 최간에 통해서 BJ 됐잖아. 작년에 이제 다빈이는 베트남 갔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키워가지고 제일 내가 뿌듯할 수 있는 포지션은 지안이 같은 포지션이지. 지안이는 최간에 시작하면서 BJ 됐잖아. 너도 마찬가지고. 야, 막말로 지안이 1년 걸린 건데 너 못하겠냐, 그거? 하면 되지. 너가 지안이보다 예쁜데? 풍력도 좋고, 더 열심히 하고. 난 네가 지금처럼 한 거대로 열심히 하지? 분명히 네가. 야, 그리고 너 처음 들어왔을 때 위치 생각해봐. 그 다음 달 위치. 점점 더 좋아진 거안 느껴져? 풍선이 됐든, 뭐가 됐든? 너한테 말했던 노잼, 노잼은 어느 순간 다른 애한테 가. 그거는 돌고 도는 거야. 다만 나도 좀 미안한 게 내가 좀 멤버 한명한명한명 이걸 더 헤아리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잘못도 있다. 미안해. 내가 좀더네 입장에서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진짜 진심이야. 나 봐. 어때? 말아 묻었니? 안 묻었어? 재유야. 네. 열심히 하자. 그뭐개 그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경기도 집은 진짜 알아본 거야? 드립이야, 뭐야? 알아보러 갈라 그랬어? 집을 내놔서. 근데 집갈 집을 아직 못 구했거든요. 그개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해. 안아줘. 너 그리고 나가가지고 지금 뭐 다른 크로 갈 거야? 아니면 겜방으로 잘될 거야? 요즘 방송 안 하고 알아. 그러니까 나가서 답이 있으면 있어요. 나가요.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너 다른 크루랑 얘기된 거 있어? 있어 없어? 아 솔직하게 말해봐. 없어요. 있으면 내가 보내줄게. 그냥 가서 잘하라고 박수 쳐줄게. 응원해줄게. 그거 아니면 네 심신 그냥 잘 붙잡고 이번 주 일요일에 오디션 보고 이번 주부터 요이 땅에서 달려야 되니까 잘할 준비나 해. 알았어? 그냥 안아주자. 대답. 좀더 생각해 볼래? 알았어. 우선 나는 있는 말내 솔직한 얘기 한 거야. 너 봐봐. 잘생겼어? 안녕. 제일 화이팅. 마음이 따랐니? 너나 잘생겼다고 했었잖아, 그동안. 그동안은 잘 보이려고? 네. 그게 티났던 게 존나 문제였어. 지금 오히려 좋다. 이렇게 솔직하게.
다시 봐봐. 난... 너 그러면 억지로 지금까지 나한테 맨날 대표님 사랑해요. 대표님 술 먹어요. 다 가식이었어? 잘 보이려고 그냥 방송에서? 맨날 대표님 저 불러줘요. 맨날 그랬었잖아. 대표님 잘생겼어요. 대표님 사랑해요 라고 며칠 전에 했지 나한테. 했어 안 했어? 네. 나 그때 이틀 동안 못 잤어. 진심이면 받으려고 그랬어. 나 바보 만든 거잖아 네가. 진심이었어? 죄송합니다. 근데 오히려 좋다. 나 오히려 이렇게 솔직한 너랑 할 게 많다. 앞으로 나한테 네. 잘생겼습니다. 아니 그냥 입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말았어? 네. 재우야 똥 싸는 소리 말고 쿵님 잡을 때 즐기며 지금처럼 꾸준히 해라. 잡는 건 아니고 네. 네가 그만둘 때 그만둘 수 있어. 네. 근데 알고 좀 그만두라고. 네. 나는 너랑 통화할 때 좀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 솔직해요. 손 잡을까? 이미 마음이 떠난 거야? 아닙니다. 나랑 밥도 먹기 싫어? 그 손 말고. 네. 이 손. 아! 악수. 아, 악수만. 악수란 줄 알았어요, 난. 헤어지면 힘 보는 것 같다. 재유야 쿤이가 잡는 거 맞고 너 최근에서 맡은 포지션 엄청 크다.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처럼만 하자. 잘하고 있어. 재유야 말 좀 해. 제발 대답 좀 해. 좋다 싫다 말은 할 수 있잖아 야발. 심심 미약이잖아 냅둬 웃어. 오늘 그리고 나오기 싫다는데 내가 억지로 나오라고 한 거란 말이야. 오늘 뭔가 심심 삐약이라 방송 중 카메라 켜고 뭔가 말 못할 것 같다 그랬는데 내가 그냥 억지로 부른 거란 말이야. 맞지? 네. 왜 부른 거 후회하시죠? 전혀. 진짜요? 잘 부른 것 같아. 그리고 나 오늘 알았어. 네가 나한테 잘생겼다고 한 게 거짓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 야 그러면 경기도 집을 알아본 건 진짜 나가려고 한 거야? 집이요? 어. 서초에 가기랑 진짜 멀어지려고 한 거야? 아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그 방송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이제 제대로 하고 싶어서 방송방 따로 만들고 막 캠 같은 것도 여러 개 해가지고 해볼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큰 데로 이제 가려고 알아봤는데 서울에는 좀 비싸기도 하고 경기도로도 가고 여기 이제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경기도로? 네. 경기도로 가면은 서초에 가니랑 많이 멀어지나? 1시간 안쪽? 1시간 안쪽? 응. 그래 그래. 어쨌든 꼭 사람들 앞에서 네. 그리고 너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었어. 네. 너 내가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있다고. 알았지? 네. 더 할 말 없니?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어? 아니면 방송 끄고 나랑 얘기할까? 네, 저 생각 따로 하고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 또 왔는데 뭐라도 좀 먹고 가지. 속이 안 좋아. 왜 많이 안 좋아? 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네 결정이 어떻게 되든 나는 따르겠지만, 존중하겠지만, 만약에 너의 결정이 하찮으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맞지? 나중에 볼 수도 있어. 아니? 신앙식에서. 네가? 뭐 시상식에서 그거 하게? 상 주시게? 이렇게? 아니, 수상자. 그럴 수 있지. 네. 잘 생각해라. 근데 진짜 재유야, 네.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렵다. 네. 만남은 쉽고 가사가 뭐지? 이별은 있는데. 어려워. 알았어. 네. 못 타봤어. 택시요. 가는 택시 불러줄게. 아, 아니, 괜찮아요. 한번더 물어볼 거야. 아, 저그 카카오 택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 카카오 택시 내가 보내줄게. 아니, 그거, 저, 괜찮습니다, 대표님. 어쨌든 내그 속마음, 내 이건 전달된 거지? 듣기 잘한 거 같지? 네. 그렇지? 알았어.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먼저 말했는데? 맞아요. 어제 서운했어요. 어제? 네. 여자의 언어. 잠깐만, 어제? 잠깐만. 어제 내가 뭘 했지? 어제 잠깐만, 고기 먹을 때 내가 제이우한테 고기 먹으라고 했는데 식사를 받았고, 어제 잠깐만, 어제 잠깐 기다려. 금방 생각해낸다. 어제 연탄 봉사 만났을 때 인사를 안 했나? 인사했는데 내 어제 좀 퉁명스럽게 했나 너한테? 아니, 그거 말고 어제 전화, 그 제가 카톡 말한 거. 뭔지 알았다. 아니야.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는데 이거는 내가 그래. 그게 서운했구나, 어제. 네. 그래. 근데 어쨌든 내가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니까 그 또한 내가 미안하다, 재유야. 말 잘했어. 근데 네가 말안 했으면 몰랐지. 이제 다 말했니? 그래. 네. 답은 언제까지 주겠어? 내일이야. 내일? 야, 내일 줄수 있는 답이면 오늘 주는 게 낫지 않냐? 내일 모레요. 아이씨. 알았어. 내일까지 주고 네. 들어가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남은 쉽고, 그래, 내일까지 답 주고, 네. 그래, 그래도 좀 소통을 해서 좋았어. 네, 마지막에 한 일단 먼저 이렇게 얘기하자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처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몰라서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싶은 말. 잘했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야. 들어가. 네, 연락드릴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좋아.